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공중휴거 그리고 부활입니다. 휴가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어디로? 공중으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혹시 믿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네. 공중휴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육신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공중으로 올라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풀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풀기 때문에 섭리 이치에서는 벗어납니다. 오늘도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어집니다. 먼저 공중휴거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 슝 올라가 하늘로 슝 들림받는다. 뭐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구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큰 나팔의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입니다. 공중이고. 그러면 공중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면 오, 하늘. 하늘로 들림받는다. 하늘로 들림받는다 하는데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은 어디? 사단들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들,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에 권세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역사합니까? 이 땅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상에서 육을 쓰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땅을 뜻합니다. 공중은 바로 땅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공중은 바로 지금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이미 우주라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바로 현재 이 땅,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성실하심 공중에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하늘과 땅.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나중에 공중에서 보자. 높은 곳에서 보자. 결국 땅이잖아요. 땅입니다. 빌딩 저 위에 공중으로 올라가자.
땅입니다. 알고 보면 땅입니다. 그래서 공중은 하늘,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그러면 휴거는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깨끗한 구름, 깨끗한 민족, 깨끗한 개인, 우리 자신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야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주관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바로 공중휴거입니다. 육을 쓰고 땅에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앵예 하면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앵예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3년 동안은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3년 안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호적에 올리면 3살 토월이 있었습니다. 빨리 올리면 1년 안에 올리고 보통 3년입니다. 예전에 역병이 많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살아야 합니다. 앵냐하면서 딱 태어나면 3년 동안은 살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 영혼들, 우리의 영들, 우리의 영혼들, 우리가 섭리 안에서 앵리하면서 태어나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파손되고 죽는 영들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지 않고 어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섭리를 방해하고 섭리를 해방하고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주님은 구름을 모으셨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불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계신 말씀이 들리는 곳,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앙권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에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반드시 가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녹화해서 볼 수도 있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반드시 그 주관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 바로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3년 동안 살면 어디에? 호적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하늘 생명록에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하늘의 주관권으로 옮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늘로 뿅뿅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벤자나 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 못하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죠. 임신하지 않는다 그러죠. 올라가는데 애로 상황이 있습니다.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이벤자나 화가 있다고 하니까 자 이제 부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 53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16절, 17절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 주님이 오시면 부활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믿고 계셨습니까? 믿었습니까? 허메드 집사님, 믿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 한쪽에는 믿어야 되고 한편은 의심스럽고 좀 의심스러웠죠. 예,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부활을 뜻합니다. 53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 언덕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빛 석관들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성경에 감람산에 제일 먼저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를 자세히 읽어보면 감람산에 주가 온다 했습니다. 감람산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왜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제일 먼저 살아나려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타고대 좀 저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거 나도 미용 물건이 돼요. 미용 물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근거를 볼까요? 구약 성서를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시체가 일어납니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끼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였습니 자가 죽은 자들을 땅에서 내어놓습니다.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가, 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많이 깨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근거는 예수님대로 중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다른 표현을 하면 휴거와 똑같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였습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언제?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억이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헷갈려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요? 바로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동묘지 가서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공동묘지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상이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승리를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부활했잖아요. 육도 부활하고. 육이 왜 부활했습니까? 육신. 마음이 부활하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 다 어땠습니까? 다 촌스럽게 생겼었잖아요. 촌스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은 받을수록 어떻게? 막 얼굴이 세련되고 막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부활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있습니다. 생각이 탁 깨어나니까 육도 멋있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늘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상한 생각만 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 옳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육신의 얼굴도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방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산영이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사망하고 거리가 멀신 분이었습니다. 죽음하고 거리가 멀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적 부활.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이 사망권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권에 거하는 삶을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영적으로 죽고 있었잖아요. 서로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잖아. 인생이 너무 고달팠잖아.
부활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 부활과 영적 부활. 육신은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전에 이 말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쫓으라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배를 부리고 쫓았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부리고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 꽁무니를 꼬꼬꼬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도모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섭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야, 너희 아버지, 너희 친인척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의 일을 하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 내 영혼 책임지게. 죽음은 육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편안한 것밖에 모릅니다. 육신은 먹는 것밖에 모르고 기쁜 것밖에 모르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짊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 왕 짜증 어떻게 짊어집니까? 짊어질 수가 없죠. 조금만 힘들어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엉덩이 의자에 본듯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습니다.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육적 죽음 복과의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볼까요? 여기는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네, 체크하시고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는 영적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안 먹어도 죽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으니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끼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은 사망할 수 없습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끼어져 버립니다. 뜻이 끼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아니 된다는, 영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귀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권사, 장로, 뭐 신부, 수녀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멋지죠. 이야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실상 어때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지금 목사지만 네가 지금 권사고 장로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 친구들하고 지낼 때 어떻습니까? 약속하면 네 죽는데 그러잖아요. 약속합니다. 다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알았지? 오직 나고만 사랑해야 돼. 너 이 약속 어기면 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덜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어. 어제 새끼손가락 끼고 분명히 도장 찍었는데 오늘 더 잘생긴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가버려요. 그럼 어때? 이 진짜 죽이겠습니까? 관계성이 죽는 겁니다. 전화번호 삭제, 카톡 차단, 서로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겁니다. 관계성 단절, 이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인들은 예수님 오시면 아니, 하나님 오시면 부활된다, 부활된다, 부활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 안 됐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시키잖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 살렸습니다. 예수님 세 사람을 살렸는데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겁니다. 왜? 그때 베풀었던 이적과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만, 극소수입니다. 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살고 있잖아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8절 보겠습니다. 관리의 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한 직원이 와서 절을 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와,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돌아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했습니다. 잔다.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했습니다. 픽 비웃더라 했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소녀가 얼떼 일어나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죽었는데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그의 제자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는데 성문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음소리가 서럽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처럼 생각하고 이 아이가 없으면 가문을 이룰 수가 없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독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는 살 수가 없죠. 아들하고 같이 죽고 싶을 겁니다. 창자가 끊이지도록 울었습니다. 나인성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주님이 가문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울지 마라. 주님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했습니다. 여인이 눈동그랗게 쳐다보죠. 왜 울지 마라?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세상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택! 죽었어. 심장마비. 심장 죽었어.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저게? 이거 뭐예요, 이거? 쇼크 주는 거. 뭐 하여튼 뭐 충격기가 있더만. 헥!
뭐 발라라 그러더니 또 막 바르더 막 이래가 갔습니다. 푹푹 하면 어떻게 해요? 삐 가는 게 칙칙 다시 살아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애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인공호흡에서 살리잖아요. 심폐소생술에서 살리잖아요. 세상. 이때는 그런 과학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런 과학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주님께서 영역으로 살리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영역으로 살리셨습니다.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나옵니다. 나사로 알죠? 이 가정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택함을 입은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선배 명문 가문이 될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름 그대로 나사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나사가 빠졌습니다. 이 오라버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으니 나사가 빠졌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이놈이 나사가 빠졌어요. 나사 빠지면 화가 딱 옵니다.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알죠? 자매입니다. 자매. 우리 교회에도 자매가 있습니까? 두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가세요. 예수 예정기가 있네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마리아 마르다. 언니 동생.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자였습니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습니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주었던 자입니다. 병든 자는 바로 나사로입니다. 바로 그의 오라버니죠. 오빠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보인 여인의 오빠였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오빠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기도 한번 하면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참 사랑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바로 안 가셨어요.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았던 곳에서 이틀 동안 더 유하셨습니다. 섭리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바로 안 가셨습니다. 그래 마리아가 삐졌잖아. 바로 안 와가지고. 예수님 왔다 했는데 마리아가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를 모시러 갔고 병 나갔고 병이 아니라 마중 나갔습니다. 마중이죠.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안 갔습니다. 마리아가 좀 예뻤나봐. 삐졌어요. 이틀 후에 유대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조금 전까지 돌로 때려 치려고 했는데 또 그걸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돌을 잘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둔한 제자들은 촉속기 날로는 돌에 얻어맞기 시작하고 돌에 맞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은 돌에 안 맞죠.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걸 실족하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낮이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빛을 빛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였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은 주여 잠들면 낫겠나이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요. 라고. 그런데 잠들었다는 뜻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그 사이에 죽었다는 나사로가. 그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11장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잠들어서 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중간에 거는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이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이야기했습니다. 깨우러 가자. 자면서 죽음에 자면서 깨우러 가자. 11장 43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의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습니다.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저를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많은 표적을 해냈습니다. 성경에는 일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에 남기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남기시려고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죽음을 잠으로 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볼게요. 욥기서 3장 13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고 싶다는 것, 자고 싶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 그러죠. 내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잠드는 잠에 내가 잠자면서 가면 좋겠다.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님들 다 자는 잠에 가시길 바랍니다. 나게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에 뛰고 달리다 잤는데 싹 가야 됩니다. 예, 주님이 부를래. 예? 예, 제일 축복이죠. 제일 축복입니다. 잠을 잘 자야 잠을 잘 자듯이 여러분 사람은 잘 죽어야 합니다. 진짜 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여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바로 죽음입니다.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에스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겁니다. 네가 아름답지만 네가 겉으로 외모가 아름답지만 너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죽는다는 뜻입니다. 섭리 안에 가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했습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습니다. 진짜 잤습니까? 진짜 잠든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이 잠들었다. 고이 땅속에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이 잠을 잘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죽음. 그래서 깨우러 오신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이 죽는 것처럼, 육신이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자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하니까 어때요? 자만 진짜 육신이 안 자잖아요. 안 자고 하루 종일 깨어있어요. 밤에 잠도 안 잡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새벽에 막 2시,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잠을 한 8시간 자야 될 사람입니다. 똑같이 4시간, 5시간 자니까 똑같이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8시간,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시간 자는 사람 보고 너는 게으르다.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신체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몸이 부실하단 말이에요. 잠을 많이 자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철야를 했어도 안 됩니다. 많이 자야 합니다. 아직 신체가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자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기상시간이 없습니다. 푹 자야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푹 자야 합니다. 그처럼 육신이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온전하지 못한 잠을 충분히 자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육신의 삶이 다 깨어집니다. 삶이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있으라는 졸지 말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 들을 때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졸면 아니든 생각에 졸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기. 그 다음 육신이 졸면 귀한 말씀을 놓칠 수 있으니까 육신도 졸지 말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졸지 말라. 아무리 눈 뜨고 말씀 잘 들으면 아니까 생각이 졸고 있는데 하늘은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이 절대 졸면 아니에요. 생각이 자면 자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영생의 가르침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자꾸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이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말세에 대한 걸 배울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말세를 만났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는 말세를 만났다. 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역사의 전환점.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신약, 새로운 신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역사가 다시 오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댔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떡 비유 배우셨죠? 예,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말씀의 물을 마셔라.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토록 갈급함이 없다 하라. 물 비유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52절 유대인들은 서로 다툽니다.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 했습니다. 생명이 없어. 피를 마셔야 된다.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그때, 이때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실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였습니다. 마치 미래형처럼 이야기합니다. 미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때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걸 지켜야 돼, 너는. 너는 반드시 부인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사단이야! 라고 해버린 거지. 너는 사단한테 꾀임에 빠진 자야. 너는 나하고 지금 같이 죽는다는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요. 역사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천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말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주는 살을 먹지 않으면,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너무 귀한 때였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답을 적지 않으면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그 답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형제들하고 풀 때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할 말을, 그게 답이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인사를 잘하는지, 아니면 늘 불평불만을 잘하는지, 아니면 형제를 늘 비판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이 어떠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다른 형제한테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지. 저 고집불통이다. 전 참 고집쟁이야. 나 저 성깔 주고, 아, 무섭다. 근데, 야, 어이러워. 아, 저 언니 멋있어. 저 오빠 멋있어. 근데 있잖아, 성격 진짜 골 때린다. 근데 주님 만나서 지금 저렇게 부드러운 거야. 니 잘못 걸리면 죽어. 지금 저렇게 웃지만 나 잘못 걸리면 죽는다. 잘해줄 때 잘해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저 성질 지랄 맞거든. 지멋대로 다 하고, 못에 빠졌다. 아이, 상종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매주 떨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주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역 배우가 되지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실천하는 아역 배우가 되지 말고, 아역 배우 어떻습니까? 설적 지나가냐. 한 시간짜리 씬 할 때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엑스트라를 그냥 슬쩍 지나가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꼭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그 말씀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몸값이 제일 많잖아요. 출연료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의값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살 먹으라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 안 된다. 너희들 말씀 못 받아. 안 돼.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들 섭리를 펼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라는 거 영. 영을 가르치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가르쳤던 말씀을 영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조일항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걸 가르치고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가 적었죠.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떤 부활? 육신부활.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장로교인입니다. 고신척입니다. 고신파. 육신 부활된다라고 절대 믿어요. 우리나라의 화장법, 화장 문화가 들어올 때, 장례식, 장례, 문화, 화장이 들어올 때, 극구 반대한 단체입니다. 왜? 부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매장해야 된다는 거죠. 매장.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시키면 부활할 수가 없다. 기독교가 반대했잖아. 사도 바울은 육신 부활을 절대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육신 부활이 아니거든. 니 아나? 아나니? 부활이 뭔지 아나? 물어봤어. 육신 부활이잖아. 육신 부활이잖아. 육신이 살아난다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배운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는 거죠. 육신은 살 수가 없다.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모세도 다윗도 흙으로 갔다. 그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생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쓴 서신을 보면 마치 육신 부활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의 사상이 그랬거든. 육신 부활되는 것처럼 쫙 나열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때요? 영적 부활이라는 말씀이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울이가 쓴 책을 핵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 부활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게요. 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 받는다. 섭리길 온전히 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였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남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사람들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실족해. 믿음이 그냥 깨졌다는 거죠. 섭린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였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자신을 뜻합니다. 만삭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좀 부족한 뭐 칠삭둥이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는 겸손한 편을 듭니다. 그래야 제자들 읽어보지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가면 제자들이 보겠어요? 이놈의 새끼. 아, 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놓고 글깨나 좀 안다고 지공을 펴면 서울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온 게 다가. 근데 예수님 옆에 척근 있는 제자들은 중학교도 졸업 못한 제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제자가 복음 앞에서 늘 뛰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바울 지공을 표현하면 서울대 대학원 출신입니다. 이 자가 편을 들 때는 상당히 겸손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들어가야 돼요. 너희들은 뛰어나고 나는 낮은 자다. 좀 모자라다 라고 편을 들어야 제자들이 읽지. 제자들은 사도바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미 예수님한테 다 배웠던 말.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사도바울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감동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라고 하면 골 때리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일 큰 일을 하고 있었거든, 이놈이. 사도바울 선생이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작은 자라는 건 감동이 되는 거지. 뭐야, 비상한 사람이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기가 막힙니다.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편지를 보면 지저절을 안 해.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보세요. 싹 띄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날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제자도 말 못하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라고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대. 그죠?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덜된 자다. 못난 자다. 여러분보다 제일 부족한 자고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Q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을 안 믿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살아난다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일이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는 거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쓸데없는 일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이거 완전 육신부활 같지 않습니까? 육적부활 같다는 이 끝내는 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난 일 없을 터야. 맞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고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야. 믿음을 더하게 주고,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한 사람 사망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아담을 이야기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약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겠네? 그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깨어집니다. 아담같이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된다. 먼저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한다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다. 육체 이야기하니까 육체가 살아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수많은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별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사람. 별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사람들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주일 예배 밥 먹을 때, 나는 밥 한 공기 먹는데 옆에서 두 공기 먹으면 시기합니까? 이씨, 왜 두 그릇 먹지?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세 그릇 먹고, 밥 많이 먹으면 시기하지 않잖아.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한테, 이 주님한테 사랑 더 많이 받는 건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 다 자기 각자의 그릇대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그릇대로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사랑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때를 놓쳐버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제 나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야 어렵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예, 이 끝까지 읽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 구절이 보이지 않을까? 육신 부활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몸이 산다는 뜻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입니다. 첫 아담은 산령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준 영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온전해야 주님 온전히 쫓을 거 아닙니까?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 우리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영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그냥 막 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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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주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 흙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창조됩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마지막 답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혈과 육은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입니다. 비사입니다. 비사.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 마지막 나팔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세 때 선포되는 말씀. 섭리가 도래했을 때 선포되는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이걸 보면 마치 썩을 육신이 안 썩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 쉽잖아요. 혹시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 던지면 부자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돌 맞으면요, 연봉이 억이 넘어갑니다.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이때는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돌에 맞는 시대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견디지 못하면 누가 온다고요? 시바 여왕이 온다. 시바 영향, 스바 영향, 썩을 놈들 그런 그걸 못 견뎌. 뭐 그 어렵다고 기도해. 그 기도를 왜 해? 그 기도를 왜 하니? 그렇게 힘드니? 기도할 게 그리 없나? 그러는 겁니다. 힘들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 게 그리 없나? 그죠? 수지가 엄마가 까지 안 사준다고 혼자서 골반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아빠가 까지 좀 사주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사탕 좀 사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 기도하고 있으니 저 엄마 아빠한테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 받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말만 잘 들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말만 잘 들으면 해결될 일을 새빠지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주여! 기도하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저 기도를 하는가? 왜 저 기도를 하는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할 때가 아닙니다. 잠잘 시간입니다. 푹 자고 공부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면 어때요? 밤에 TV 안 보고 기도 한번 하고 하면 그냥 선물 세트 같더라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님들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 물론 기도는 나아겠지만 주된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메인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 이제 부활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불식이 온전히 섰구나. 온전히 섰구나. 내가 없어도 살아야겠구나. 되는 것입니다. 부활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이 이제 아마 크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부활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펑 터져버렸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하였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진짜 육신이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때요? 믿음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영을 본 것입니다. 혹시 영적 체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영적 체험하면 신앙이 팍 살아납니다. 팍 살아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살아납니다. 믿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극렬하게 보여요. 그 전에 조금만 잘못되면 이씨 싸우는데 예수님만 보고 나면요. 이 모든 세상에 부지런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다 참아줄 수 있고 인내줄 수 있고 그래 니야 지져라. 내가 용서해줄 수 있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걸 바로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이 무덤에서 진짜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예수교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대거 전도됐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보인 몸은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신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이 죽인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외친 자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 죽습니다. 육신이 죽을 뿐이지 육신이 없어질 뿐이지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엄마 뱃속에서 짓 못해서 죽을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잖아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또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1차, 2차, 3차로. 1차에서 3차로. 애굽에서 신광야 가나안으로 가듯이. 신광야는 순식간입니다. 이 생은, 이 삶은 순식간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광야에서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었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으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라고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럴 때 도마가 의심이 있었거든요. 왜? 다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뭐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봤다 하니까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의심스러워하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만져봅니다. 깜짝 놀래버리죠. 만져지거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심이라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냐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도록 하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 너희들 영생한다. 내가 영생한다 하지 않았냐. 그리 너희들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니까 절대 믿음을 굴복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더 많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니까 진짜 육을 만졌겠습니까?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영이 영을 만지면 진짜 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육을 진짜 만진 것이 아니라 근데 성경 이걸 보면 예수님이 육을 진짜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치 육을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니까 혹시 귀신 꿈 꿔봤습니다. 귀신 꿈. 귀신 꿈 꾸고 기록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만난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처럼 바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안 보이는 거죠. 몰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이 부활했으면 다 알아봐야지.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으면 왜 제자들만 봅니까? 많은 사람들 다 봐야지. 제자들밖에, 믿음 있는 자들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못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잘할 건데 동산직인 줄 압니다. 주여 나리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이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주세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내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예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생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육이 부활했으면 바로 알아봐야지 마리아는.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볼게요. 도마하고 있었던 사건이죠. 제자들하고 있었던 사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걸 보고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일을 하니까 육신 부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토막이 있다니까 그것을 또 드시는 걸 봤습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했는데 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일반 영이 아닙니다. 자 밑에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서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가부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이의 몸에 세 번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혼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게 앞서서 여기는 혼이 나옵니다. 혼. 우리 영 혼용할 때 배웠잖아요. 혼은 이게 아니잖아.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은 영입니다. 영. 영이 돌아오게 앞서서라는 뜻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진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속사라. 그 뜻입니다. 잘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예수님 영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은 그 영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영들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안 만져집니다. 왜?
온전한 영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영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사람에서 몸이었습니다. 몸. 속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귀신이 아니라 나는 몸을 가졌다. 뼈와 살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영들도 뼈와 살이 있습니다. 영들도 뼈와 살이 있습니다. 육신이 뼈와 살이 있듯이 영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육신 부활하셨으면 제사장들에게 한번 보이면 섭리 역사는 이제는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부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공중휴거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3D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3D 본 사람들은 TV에서 막 사람이 나온다 하잖아요. 꽃이 막 나오더라, 동물이 뛰어나오더랍니다. 근데 3D를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 그럽니다. TV에서 뭐가 사람이 나와. 근데 진짜 나오잖아요.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 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만큼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다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면 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형상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육신 그대로 초라한 육적인 육신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셨고 그 형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빛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차이가 나. 그렇게 너무 초라해 보였는데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 형상은 너무 초라해 보였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너무너무 빛이 났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휴거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 뜻을 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뜻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공중휴거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하늘로 올라간다 했는데 주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구름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구름은 사람입니다. 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재림의 비밀입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 부활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아,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돌보듯이 영적으로 더욱더 멋있고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모두 다 우리의 생각과 주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을 옮겨주셨고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의 주관권으로 사망권으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거하시는 생명권에 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아,